축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만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두 신랑 친구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이 참여하는 KBS 편수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 KBS 편수토랑 추석 특집 잘 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 이찬원님이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축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하면요, 축가의 황제로 불립니다. 우리 붐 씨가 결혼할 때도 우리 이찬원님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틀 연속해서 방송 관계자 그리고 정말로 친한 대구 동창의 축가를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만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두 신랑 친구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역시나 사랑이요 그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이태곤 결혼 생각 중에 있다. 붐 사회 2,000원 축가 예약했습니다. 축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ETV 신상출시 편수토랑 이하 편수토랑에는 편집부 이태곤과 함께 2,000원님이 출연했습니다. 이태곤이 직접 만들고 금가루까지 가득 뿌린 민호 도시락을 받은 이덕화는 얼굴 가득 한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칭찬 끝에 장가가 이렇게 요리 잘하니까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다라고 타박 아닌 타박을 했습니다. 장아가, 너 이 정도 음식 실력이면 정말 여자들이 좋아할 거다. 이태곤은 덕화형 때문에 장가 가야지 안 되겠다라고 의미심장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태곤의 깜짝 발언에 MC 붐은 결혼하시면 결혼식 사회는 내가 볼 것이라고 외쳤고 이찬원 역시 축가는 내가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축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태곤은 쑥스러운 듯 행복한 듯 미묘한 미소를 지어 더욱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우리 이찬원님 행사의 엔딩 요정으로 발탁되고 또 콘서트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또 방송 관계자들 결혼식 축가로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이찬원님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만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두 신랑 친구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의 사랑이